아니 잘할 수도 있죠. 야 주영 가져가. 그런데 이렇게 썸네일. 우리 저번에 썸네일 그거 씨. 아니 아니었냐 그거? 그 나도 있고 쟤도 있고 윤정이 쌤도 있고. 어. 아 나 윤정인 줄 알았어. 그 해에 있는 거. 해가 너. 나 해밖에 너밖에 못 봤어. 세 명의 졸반 쌤 윤정이 다 있어. 아 얘도 있어. 얘도 있어. 얘랑 윤정이만 알아봤어. 쌤도. 졸반밖에 못 봤어. 졸반이 해고. 썸네일은 크게 안 보이잖아. 저 그거 캡처해가지고 컵대야. 엄마 보여드렸어요. 나 그거 캡처해놨어. 방송 출연한다고? 네 이제 유튜브 시작했다고. 근데 약간 조회수 터지면 얘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좀. 근데 안 터져서 안 줘도 돼. 우리가 진짜 게열심히 스트리밍 해가지고 1,000원쯤 뜨면은 이제 100원씩 나눠주세요. 쌤 요새 그거 버스비랑 그 교통비 더 오른 거 아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4-2원을 부족할게요. 여기 720원에서 너무 높아서 내가 진짜 너한테 오른 거야? 진짜? 아 올라왔어 진짜요? 오늘도 그거 아 맞다 200원 이상 올랐어. 아 난 잔액 부족되길래 어쩐지. 뭐야 이거 너 카드에 얼마나 놓고 다니는 거야? 아니 교통카드 800원인가 남아있어. 왜 안 되지? 이러면 맞아 원래 720원이잖아. 그래도 그냥 쳐주는데. 자 볼게요. 현금에 1,000원이거든. 자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밑을 동일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예, 형태를 보면 0.5는 누구에 관련된 숫자야? 2에 관련된 거죠. 얘 32, 얘네도 싹 다 2잖아. 그러니까 밑을 2분의 1로 다 맞추던 2로 다 맞추시는 거야. 그런데 꼬라지를 보면 이왕이면 2로 맞추시는 게 편하죠. 얘 2로 맞추려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역수하면 2의 2, 아니, 3분의 2 제곱이죠. 마이너스 돼서. 그 다음에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5이니까 얘 만나서 2의 몇 제곱? 4분의 5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요 안쪽 거 계산부터 먼저 해볼까요? 안쪽 거 계산하시면 아니면 이렇게 뜯어서 봐도 되지. 이렇게 뜯으면 봐봐 얘는 세 제곱근 2니까 얼마짜리야? 2의 3분의 1짜리고 그 다음에 얘는 8은 2의 세 제곱인데 세 제곱이라는 애가 앞에 거 만나서 2분의 3 제곱 에 대한 다시 얘 루트는 누구 거야? 세제곱근 거니까 밖에 3분의 1이 또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3분의 1과 2분의 1에 대한 합 구조니까 2에 대한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에 대한 마이너스 4니까 얘 만나서 3분의 4 되는 거예요. 됐음?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걸 했자면 만약에 A가 더 큰 상황이라고 B가 더 크다라고 할까요? B가 더 큰 상황일 때 A의 B제곱과 E의 B제곱 2분의 1의 A제곱과 2분의 1의 B제곱을 대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놈이 그에 따른 함수값도 크고요. 얘는 감소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서 이쪽이 큰 거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얘는 밑이 1보다 큰 증감수 구조니까 지수에 있는 애가 큰 놈이 전체 값도 큽니다.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5-1번 y는 3의 2의 x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에 0부터 2까지입니다. 어 4번 그럼 왜?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죠. 5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서 x잖아요. 그리고 범위가 얘한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겠지만 그냥 간단히 보면 얘는 밑이 어때요? 5분의 9라는 건 1보다 큰 놈이잖아. 그러면 무슨 함수? 증감수. 증감수는 작은 값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최소값이 나오고 큰 거 나오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최소값은 그죠? 0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2를 집어넣기로 한 거니까 25분의 81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최대치도 물어보네요.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더라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뭐 무슨 문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2x제곱 그래프도 이 모양이고 y는 2억의 x제곱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인 거야. 그렇죠?
이거보다 큰 그래프는 무조건 이거야, 모양이. 그 다음. 다음 페이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내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6-1번의 1번과 6-2번. 6-1번의 1번.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이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y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분의 1의 x제곱 구조, 즉 네모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의 몇 제곱은 네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왜냐면 감소함수 구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 전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너네 전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조건이 뭐가 없냐면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네모에 무슨 값이 와야 돼? 최대. 그렇지. 이것이 최대값이 됐을 때 함수값은 최소가 되고 네모값이 뭐가 됐을 때? 최소값이 됐을 때 전체값은 최대가 된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네모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2차 구조가 와 있잖아요. 그럼 2차 구조에 대한 걸 보시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구조고요. 축이 얼마짜리야? 1짜리죠.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은 1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이 네모값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네모값은 최소값이 얼마예요? 너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너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존재하지 않죠. 그 말은 야 너의 최소값이 얼마? 2래요. 그러면 그때 너의 최대값은 2분의 1의 몇 제곱? 2제곱이 되는 거지. 네가 네모 자리가 네가 와. 빨간 네모. 마이너스 2가 네 그냥 아 어, 소리 소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와서 너도 마이너스 2가 와서 최대값은 4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어때요? 최소값을 가지려면 네모에 무슨 값이 있어야 돼? 최대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소값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얘는 그냥 별 계산 없이 그냥 뭐라고 풀 수 있는 구조. 이해되셨죠? 마찬가지죠? 6-2번 똑같죠? 얘는 치환할 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합성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풀어도 되는 거야. 구조 자체가 너무 심플해서. 2의 x제곱의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2 그리고 범위는 1부터 답을 제대로 안 배우셨지만 1부터 4까지 언제 최대값은 뭐 이런 거는 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이 자리가 뭐가 되면? 최소가 되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는? 최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번에 미시 양수 1보다 큰 구조니까 1보다 크면 지수랑 따라가는 거야. 너가 작으면 전체도 작고 너가 크면 전체도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최대값에 대한 걸 물어봤냐. 다시 쓸게. 너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린 너에 대한 뭘 찾아야 돼? 너의 최대를 찾아야죠. 그러면 얘의 최대는 아래로 볼록한 구조죠? 축은 얼마? 마이너스 2의 분의 b에 의해서 2예요. 그리고 정의역 그러니까 이 범위 x범위 있죠? 1부터 4 1은 바로 왼쪽 한 칸에 끊겨있고 1 4는 좀 더 멀리 끊겨있죠? 4 따라서 너의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을 너에 들어갈 함수값으로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어디에서 있어요? 4에서 보이죠? 4 딱 집어넣으시면 4제곱 4제곱 죽고요 마이너스 2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가졌을 때 최대값을 갖고요 그 최대값은 4분의 1입니다. 됐어요? 괜찮지? 졸려요? 어떻게 하죠? 노래를 불러드리면 네네 우와 어우 잠이 확 깼네. 하지 않아 마이크 아직 덜 깼어요. 아 안됩니다. 그럼 마이크랑 저희 탬버린이랑 좀 있어요. 이거 탬버린
정신 차려요. 이건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괜찮아요? 부원장쌤, 자, 56페이지는 선생님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폐기하셔야 됩니다. 개념 문제에다 폐기 좀 하시고요. 개념 것들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친구가 보고 베끼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폐기 잘 해두시고 잘 갖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너네 그 어디다가 나중에 어떤 학원을 가든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가서 보여주면 누구 선생님이랑 있니? 이런 거 진짜 개념 와 진짜 대박이다. 나기 위해서는 영옥쌤의 필기 노트를 영옥쌤의 필기 노트를 좀 써야 되는데. 자 갑시다. 왜? 자 선생님이 해드릴 건 지수함수의 특별한 그래프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예제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제.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걸 그려보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2분의 1 그래프니까 이렇게 감소되는 그래프죠. 정근선을 X축으로 가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그림이랑 그림을 더할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랑 이렇게 그려지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각각을 더해서 그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다음 주어진 이 함수는 0 집어넣으면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을 더하는 거니까 둘 다 0일 때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이 함수식 전체, 이 함수에다가 내가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이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2에 찍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X에다가 만약에 2분의 1을 대입해요. 2분의 1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2분의 1을 대입한다고 치면 너의 함수값은 이 막대기 길이고 너의 함수값은 이러한 막대기 길이잖아. 그럼 막대기랑 막대기를 더한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짧은 막대기를 위에다가 올려 붙여주면 되지. 얘랑 길이가 똑같은 애를 여기에다 올려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 어떤 x값을 넣으면 요 함수식에다가 세모라는 함수값을 넣으면 너의 함수값은 이 막대기 길이고 얘 함수값은 요 막대기 길이니까 함수값과 함수값의 합이니까 얘 더하기 얘여서 짧은 놈을 뜯어서 여기 위에다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해돼? 그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x값을 커지게 하면 할수록 올려야 될 막대기 길이가 얘를 계속 뜯어 올리는 거예요. 요 라인에다가 올리는데 올릴 막대기가 점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0이 돼야 안 돼요? 죽어도 0은 안 되죠. 그치? 정근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올리는데 점점점 짧은 막대기를 올리는 거예요. 얘랑 길이 똑같은 막대기를 올리는데 영원히 가더라도 아주 작지만 0이 아닌 막대기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얘가 이렇게 따라가서 그래프를 그려지는데 이 빨간 놈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만나요?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 그래서 내가 그릴 그래프에 이 하얀색 그래프가 뭐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또 하나의 점점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정근선의 역할. 그래서 올려 붙이는 건 또 이 막대기에 이 막대기를 올려 붙이는 거니까 좌우 대칭 구조가 돼서 너네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너의 형태들이 뭐의 역할을 하냐면 정근선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의 함수값은 1과 1의 합이었으니까 2라는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래프의 특징을 보시면 일반 그래프는 특징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라는 사실과 여기는 내가 뭐 하나 쓸 거야 좀 이따 쓸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특징 그리고 최소값을 갖고 있죠. 최소값이 얼마예요? 2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특징. 얘도 좀 부가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죠. 약간 이차함수처럼 좌우 대칭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재탕하기 위해서 1-2라는 그래프를 위에다가 동시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게 프라임이라고 Y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 거면 2분의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를 반띵시킨 거야. 빨간색 그래프. 요 빨간색 그래프를 반띵. 빨간 그래프를 반띵인데 그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빨간 그래프랑 관련돼서 설명 안 하고 그냥 요걸로 할게. 봐봐. 얘는 어떤 뜻이냐면 2의 x제곱 그래프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의 함수값의 합의 반띵이야. 함수값의 합의 반띵. 함수값과 함수값의 합의 반띵이라는 건 어떤 느낌을 갖냐면 너와 너의 이런 느낌. 평균값 같은 느낌 아니에요? 우리가 두 과목의 평균을 더해서 반띵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더해서 반띵이라는 게 이런 얘기. 만약에 선생님이 이 세모라는 함수값을 주면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대. 너와 너의 중간은 여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마이너스 그래프랑 이렇게 생겨먹은 이 x 그래프랑에 이렇게 그려요. 너와 너를 싹 보면서 어떤 라인을 잡더라도 그 라인에 여기 라인 보이시죠? 여기 수많은 라인들의 어디를 지나? 가운데를 지나. 반대편에서 너의 가운데 어딜 잡아도 가운데. 요만큼을 잡더라도 가운데, 요만큼을 잡아도 가운데니까 여기로 관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돼? 번호를 붙일까요? 이렇게 붙이죠. 이거 빨간색 그래프고 여기 있는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의 특징을 좀 잡아보시고 동일한 구조죠?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건 똑같아요. 이거 같은 거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최소값이 얼마죠? 최소값 얼마예요? 1. 여기죠. 여기. 1등. 여기 최소값 1등. 이제 어려운 걸 설명할게요. 이거는 수능부는 그날까지 아셔야 되는 너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심지어 고1 아는 애들도 내 생각엔 50%? 고2는 아는 애들이 너무 중요해. 고2 때부터 고2보다 아는 애들 한 70%? 당연히 너네 친구들은 아는 애들이 한 10% 정도 되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함수에서 첫 번째 해드릴 설명은 두 가지 할 거예요. 너랑 아니 세 가지네요. 너 이제 다 할 거야. 처음에 함수 그래프에서 아래로 볼록에 정의 할 겁니다. 아래로 볼록에 정의.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이참수 때부터 배우잖아. 한글로 아래로 볼록이라는 그죠? 네 글자로 배우는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때나 고1까지의 수학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글이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표현이 한글이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에 다음 주어진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1, 2, 3, 4, 5번에 보기가 있는데 중학생들한테는 나올 수 있지. 아래로 볼록입니다. 다음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하면 참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런 식을 쓴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볼게요.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래로 볼록하면 느낌이 뭐냐면 물을 부으면 담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래로 볼록.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내가 이렇게 지우고요 요만큼만 그려놨어요. 근데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U자 모양으로 그려져서 물을 부으면 물이 담겨 이 개념이 아니야. 그건 중학생들한테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 아래로 볼록은 이런 개념이야.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못 빡빡 닫고 고무줄 딱 땡겨놨어. 고무줄을 그래놓고 얘를 고무줄 어디든 잡아서 살짝 밑으로 살짝만 당겨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러한 선을 갖겠죠? 이러면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당기기만 하면 아래로만 당기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 이걸 와장창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참수처럼 그러니까 얘도 아래로 볼록. 짧게 당기든 많이 당기든 이렇게 당기든 간에 뭔 상관이야. 이런 모양이 다 뭐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꼭 물이 안 당겨도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로 내가 살짝 위로 당기면 이렇게 개념이 뭐야? 위로 볼록의 개념이야. 이게 정의에서도 쓰여요. 보셔요. 어려운 거니까 잠들어온 그 개념을 따다가 써야 돼. 아이고. A가 있고 B가 있고 다음 주어진 함수는 Y는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라 중요해. 꼭 알아야 돼. 알았어?
오늘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1, 2, 3만 알아도 수건 이거 진도 안 나갔어. 얘가 FA죠. 여기가 함수값 FB입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요. 아래로 볼록, 그러면 당연히 반대 상황으로 위로 볼록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럼 위로 볼록은 반대로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정의는 뭐라고? 쉽게 표현하려면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겨놓은 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야, 이게 왜 아래로 볼록이야? 라고 하면 아무 두 곳에 못 박아놓고 고무줄 연결해놓고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고무줄을 어떻게 당겨야 됩니까? 아래로 당겨야 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잘 봐. 선생님 여기에 가운데 지점을 딱 잡고 볼 거야. 가운데 지점을 딱 잡고 손으로 어떻게 한 거야? 당겨내린 거죠. 이 지점을. 그죠? 너네 닮음에서 배우셨죠? 얘네가 같으면 얘네 길이도 좌우가 길이가 같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x값은 얼마냐면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무슨? 그럼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게 되냐면 요 지점이랑 이 지점의 높이값이랑 이 지점의 높이값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얘는 고무줄을 당기기 전 상황이죠? 팽팽할 때 얘는 고무줄을 어디로? 아래로 당겼어 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놈이잖아.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는 거야. 잘 봐. 얘는 뭐예요? 너라는 x값을 함수 그래프에다가 대입한 놈이니까 f 함수의 x자리 얼마? 2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한 놈이지. 이해된? 그래프 위의 점이고 그 x값은 너와 너의 가운데 값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를 함수 그래프에다가 대입한 루핀 거야. 함수값.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잘 봐요. 옆으로 또 쭉 가보시면 얘랑 얘랑 가운데겠지. 얘, 얘가 길이가 같으면. 이해돼?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배우셨죠? 선생님 여기에 가운데를 잡으면 여기 잡아놓으면 뚝 끊어도 얘네 길이 똑같고 옆으로 이렇게 끊어도 얘네 길이 똑같은 거. 그거 이용하는 거야. 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평행하면 길이 같다. 1대1. 그래서 얘는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의 가운데 값이라서 2분의 FA 플러스 FB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 얘네 둘이 진짜 다르게 생겼잖아. 완전 달라, 그쵸? 근데 되게 헷갈리게 생겼어, 은근히. 이게 되게 뭔 말인지. 달라, 분명히 달라. 그런데 너무 헷갈리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합시다. 아래로 볼록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2분의 FA 플러스 FB F 2분의 A 플러스 B 대소가 어때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바로 너가 뭐의 정의인 거야? 아래로. 그렇죠. 얘가 바로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됩니다. 자, 암기법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도 이 암기법을 개발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애새끼들이 하도 못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네. 공부를 안 한 것들은 공부를 안 한 새끼들은 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한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면서 아, 그 아래로 볼록인가 위로 볼록 그건데 하고 그 둘 중에 뭔지를 까먹어요. 왜냐면 위로 볼록은 부등호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렇게가 둘 중에 하나가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인데 그걸 진짜 알아야지. 그죠? 흑백 논리 둘 중에 하나더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냐면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 얘네들이 너무 닮아서.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말고 가장 알파벳 말고 두드러지는 놈을 표시를 하잖아요. 알파벳이랑 숫자 빼고 얘가 있죠. 너의 대표는 이거야. 얘 대표는 이거야. 느낌 와? 왼쪽에 있는 애는 고무줄이 팽팽할 때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고무줄을 휘어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야. 전과 후야. 전과 후인데 지금 이 그림은 보면 누가 더 커? 팽팽한 게 더 크지. 그럼 고무줄이 어디로 당겨야 돼? 아래로 당겨야 팽팽한 게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래로 당기니까 무슨 이렇게 하니까 뭐야? 아래로 보는 거야.
택한치고. 아 이거 내가 개발하고도 와 나 진짜 존나 똑똑한 거지. 근데 이러고도 못한다니까. 근데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쓰리 방법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 아니 나중에 헷갈려. 왜냐면 아 위로 땡기면 얘네들이 대소가 바뀌어요. 그럼 팽팽한 게 뒤집힌단 말이야. 팽팽한 게 위에가 있는다고. 아니 뭐래 팽팽한 게 밑에가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팽팽할 때와 휘어 있을 때에 대한 관계만 생각하면 돼. 꼭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얘 휘어 있을 때 구조랑 팽팽할 때 구조를 비교하시면 돼. 이건 내가 너무 큰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이 애들이 와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내신 대비 돌아가시면 되셨죠? 반대는 얘기 안 할게. 위로 블록이면 당연히 부동은 반대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와. 그럼 너네 뭘 체크해야 돼? 이거? 위로 블록? 아래 블록? 이런 걸 알아야 된다. 됐음? 참거지? 참거지? 거지? 얘는 위로 블록, 얘는 아래 블록.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건너뛰어서 얘부터 먼저 할게요. 다음 제일 중요한 거야. 참 수능이 문제가 아니지. 에이 아니 졸면 안 돼. 어? 자, 봐봐요. 다음 Y축 대칭에 대해서 좀 할게요. Y축 대칭 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진짜 걷어내고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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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몇 개만 하는 것 뿐이에요. Y축 대칭 하면 뭐 더 해주고 싶겠어? X축? X축. X축 대칭 안 해요. X축 대칭 또 이게 또 하면 또 말이 많아. X축 대칭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안 알려주셔도 돼요. 지금 표정 되게 웃기시네. X축 대칭은 일단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가 있어. 봐봐. 선생님 손바닥이라는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Y축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대칭시키래. 그럼 얘잖아. 근데 우린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 너네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우셨죠?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받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받고 원점 대칭하면 XY의 두 가지 다 부호를 받고 세우잖아요. 난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는 그거야. 너라는 그래프 자체가 뭐래?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를 뜻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 있잖아요. 그, 저, 뭐라, 이렇게 과학,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홀딱 빠진 그 아저씨가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원에 이렇게, 머리끝, 손끝, 발끝 이렇게 서 있는. 예수 십자가 박힌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잖아. 이렇게 있는, 그거 보면, 어쨌건, 네. 황금이야. 그걸 굳이 그렇게 어려워? 왜 달아드릴까봐. 왜냐면 황금비가 정오박형 구조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나는 똑똑해요. 자 어쨌건 우리는 어떤 애를 Y축 대칭시키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린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X축 대칭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에 대해서 원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 원은 그러면 Y축에 대해서도 좌우 대칭이죠. X축에 대해서도 좌우 대칭이죠. 그런데 이런 그래프를 논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요.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의 그래프야. 자기 스스로가 맞죠?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논하지도 않아. 왜냐면 생각날걸?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존재하면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 그래프적으로 X축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칭인 구조는 아예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고 굉장히 중요해서 그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자 보세요. Y축 대칭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타이틀을 이렇게 쓰세요. Y축 대칭인 그래프. 그러니까 스스로가 Y축 좌우 대칭인 그래프인 거예요. 스스로가 좌우 대칭. 시반관. 전력세 좋은 게 있어. 자, 볼게요. 그럼 얘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Y축 대칭하려면 막 이렇게 W자 그래프도 있을 거고 막 별할 게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이런 그래프로 예를 들어 볼게요. 별거 없어요. 얘 마찬가지로 Y는 FX라고 놨을 때 좌우 대칭의 특징이 뭐겠냐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너 X, 너 마이너스 X라고 하면 그 둘에 대한 뭐가 함수값이 어떻겠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즉 어떤 X를 넣든 1과 마이너스 1, 100과 마이너스 100,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1억과 마이너스 1억에 대한 함수값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좌우 대칭의 함수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의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F, 우리가 일반적으로 X는 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X를 먼저 넣어요. 마이너스 X는 F, X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앞으로 요 식만 딱 봐도 얘는 아 Y축 대칭의 함수를 알려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Y축 대칭의 함수를 보고 우리 특별히 얘를 보고 우함수라고 씁니다. 그 표현 자체를 얘만의 이름이 있어요.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얘는 우함수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우함수 한글도 쉽죠? 한글 자체가 우함수 있고 기함수 있어요. 근데 우라는 한글 자체가 뭐야? 이게 가운데 축 기준 좌우 글자가 대칭되는 글자잖아. 모른. 그죠? 우함수. 그래서 우 자체가 좌우 대칭이니까 아. 우함수가 뭐야? 좌우 대칭인 함수예요. 스스로가. 우함수는 없습니다. 예? 좌함수. 진짜 좀 봐봐. 예? 진짜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아니 제가 지금 안 했어요. 아니, 외우기 좋게. 잠깐만. 자, 그 다음. 저만 쓰겠습니다. 원점 대칭 인 그래프.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좀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야, 니네, 너 수원이 왜 아직도 진도가 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쌤 때문에. 네.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걸 계속 알려줘. 이상한 얘들아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라면 느낌이 이런 거야. Y축 대칭이라는 건 내가 어떤 점을 잡아도 Y축 건너편에 우리 팀이 또 있는 거야. 우리 팀들끼리를 모아놓고 어떤 애를 잡아도 너 건너편에 우리 팀이 또 있다는 게 Y축 대칭. 그럼 원점 대칭은 우리 팀을 모아놨을 때 누굴 잡더라도 얘가 원점 대칭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너를 잡았는데 너랑 원점에 같은 거리에 반대편에 우리 팀이 또 있어야 돼. 그래요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의 그래프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죠. 오? 맞아요. 얘 하나 들어봐줄게요. 하여튼 그만하고 아니 많이 하면 좋잖아. 정어도 나한테 자 봐봐. 하나라도 더 알려주면 좋은 거죠. 이거 뭐 진도 때문에 막 당장 다음 주에 뭐 중간고사가 이게 중간고사 범위인데 막 진도 안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잠시만요. 자, 봐봐요. 말티 디에데 원점 대칭인 그래프의 특징은 우리 팀을 쫙 다 줄 세워놓고 우리 팀 아무나 붙잡아놓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반대편에 보내면 꼭 우리 팀이 있어야 돼. 이게 원점 대칭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똑같아. 봐봐요. 얘를 x로 잡았어. 같은 거리상에 마이너스 x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그의 함수값과 그의 함수값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너와 너의 함수값이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fx랑 넣었을 때 너의 함수값이랑 x를 넣었을 때 너의 함수값이랑의 관계는 뭐겠어?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아. 이게 특징이야. 길이가 똑같다라는 건 서로 양수 음수니까 부호가 다른 거죠. 이렇게 씁니다.
F-X는 이라고 써요. F-X는 마이너스 FX더라 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점 대칭인 함수 그래프를 보고 제목, 이름이 뭐냐면 얘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무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 그런데 시험에 나와서 시험에 나올까봐 뭐 알아야 돼 이런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잖아. 야 이건 무함수잖아. 그럼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야 이게 우함수지 라고 하면 아 저 그래프가 y축 대칭 그래프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려고 알아들으라고 배우라고 하는 것 뿐이야. 뭐 다음 함수는 무슨 함수니까 이거 막 민간체험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가지 되셨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야. 혈액형 판별할 때 시약을 쓰듯이 우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까를 판단하실 때 쓰는 게 마이너스 x를 x 자리에 막 넣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5x 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몇 참수? 3참수죠. 다음 주어진 3참수가 우함수니 기함수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모르잖아.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죠? 그래도 할 수 있다. 우함수 기함수 판단 기준은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 5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얘를 정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x 세제곱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죠? 그럼 얼마야? x 세제곱이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x죠. 야 이거랑 최초 그래프랑 비교해봐. 얘랑 얘 비교하면 어때요? 전체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너 대신에 우린 뭐라고 써도 되냐면 원래 식의 전체 부호를 바꾼 거라서. 끝. 아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밖으로 빠져나오네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2, 3참수는 어떤 함수일 거냐면 기함수인 함수 그래프. 즉 원점 대칭의 그래프입니다. 로 판단을 합니다. 그냥 원래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건데. 네. 됐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지울게요. 네. 이거 했고요. 이거 했어요. 최소값 하겠습니다. 최소값. 명제 배우셨죠? 명제 안 배운 사람들. 지울게요. 진짜 울트라 나이스 캡션 중요한 거. 지울게요. 쟤 너무 좋았는데. 우리 다 같은 것보다 많으신 거 아니야? 저 12살이에요. 34살만 빼면. 자, 마지막으로. 진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명제 파트에서. 지현이 지성과 민문으로 가자. 왜 제 얼굴을 못 알아주니? 아 너무 미쳐. 자 산술. 얘 정확한 표현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자 뜬금없이 여기서 아래로 볼록 알겠고 y축 대충 알겠어. 왜 가르쳐 주는지 그죠? 뜬금없이 왜 산술기하가 나오냐면 산술기하부터 정리를 먼저 하고 갑시다. 산술기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A 0보다 크셔야 되고 B 0보다 크셔야 됩니다. 양수를 전제로 A 플러스 B를 2로 반띈 한 건 산술평균이죠. 루트 AB는 기하평균입니다. 항상 너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합니다. 이게 산술평균이고 산술평균을 공부하시면서 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A와 그렇죠. A와 B가 같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두셔야 하죠. 단지 우리는 얘를 우리는 뭘 하냐면 응용을 해서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죠. A 플러스 B 뿅뿅 E 루트 AB 이렇게 접근을 하죠. 이게 산술기하라고 생각하시는 애들이 많아요. 얘 산술기하가 아니죠?
일을 넘겨놨을 때 산술 기하야. 근데 우리가 문제 풀기 편하려고 자꾸 습관적으로 A 다음 B는 이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외우는 것 뿐이야. 이해되죠? 이건 응용이야. 응용. 볼게요. 왜 뜬금없이 산술 기하가 나오냐면, 야, 얘 최소값 얼마라고? 2점.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잘 보세요. 전제를 뻔. 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전부 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둘 다 뭘 하냐면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너를 a로 바라보고 너를 b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a처럼. 왜냐면 전제 조건이 양수니까. 그럼 뭐 더하기 뭐는? 뿅! 요거 쓴 거예요. 요거. 그리고 2의 루트 둘의 합을 뭐로 쓰는 거야? 5으로 쓰는 건데, 그런 니. 니네 둘은 무슨 관계요?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네. 얼마나 봐? 2.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요. 너는 2보다 뭐 해? 크거나 같다가 되지. 너는 이보다 크거나 같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놈 새끼는 이보다 크거나 같대. 이 안에 누구야? 2의 x제곱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놈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야. 그럼 너의 무슨 값이 이야? 최소값. 그렇지.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입니다. 너의 함수값은, 너라는 놈은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늘 산술 기하는 뭘 같이 공부하셔야 되냐면 when 언제 최소값에 갔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제 최소값 갔는다고? A랑 B랑 같을 때, 즉 더한 놈들끼리 같을 때, 너랑 너랑 같을 때, 그죠? 그럼 갑니다. 2x 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랑 같을 때죠. 밑이 같아요. 그럼 뭐가 같아야 돼? 니네끼리 같아야 되잖아. 그죠? 너네끼리 같을 방법은 x가 뭐밖에 없어요? 0. 그렇죠. x가 0 일대 최소값 2를 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그게 뜬금없이 여기에 나오는 거지. 자, 우리는 1교시 동안 특별한 그래프의 2번 한 겁니다. 아, 1번. 아. 몇 번까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녹화 좀 꺼주세요. 끌 수 있지. 뒤에 은색 길쭉한 버튼 누르시면 돼요.